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조인들로 하려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목사들이 좋아하느냐. 아, 좋아해 초청할 거 아니에요. 우리 봉사들도 보니까 100여 명이 넘는데 막 초청하는 교회들이 막.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테이프를 끊어줘요. 우리 진경총회장 되는 교회에서는 테이프를 끊어줘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길이 열려야 돼요. 아셨어요? 아, 강제로 봉사들과 세우라고 하겠어요? 안 세워. 그러니까 교인들 하여금 아주 간단해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 많이 하도록. 교인들이 그냥 집회 끝나고 막 기도의 불이 붙었어요. 여기 가도 기도 소리, 저기 가도 기도 소리. 두 번째, 전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전도의 불이 붙어야 돼. 세 번째, 바치는 데 불이 붙어야 돼. 막 제사를 팔아가는 것까지 바치고 싫으면 아멘 하는 거. 이 초대기에서 배들 통해 섞여 들어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제사를 다 갖다 버리고 다 갖다 가지고 기도에 전혀 심쓰고 전도에 심쓰고 바치는 데 막 제사 팔아 다 바치잖아요. 근데 나라 이런 데는 설교를 목이 터지도록 했는데도 제사 바친 사람이 없더라. 우리 장로한 사람이 기도만 시키면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초대교회가 뭐 하는 건 줄 아냐?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재산 바치는 게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거는 빼놓고요. 그럼 뭐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중국교회 와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기도의 분이 막 붙어있어요. 아멘.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리고 또 뭐예요? 전도의 분이 붙어. 전대 때문에 뭐가 하여튼 전대 일주일에 13세 막 데리고 와 그냥. 아이 그 안에 계속 그러면 내가 여러분 초청해요. 아멘. 수지 맞지 교회가 교회 붕 다 되지. 응? 나는 천막에서 못 기도해봤어. 천막에서 해봤어. 천막 붕에 해봤어. 그리고 자 뭐 한 사람 만들어져야 돼요? 첫째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 데려와야 자리 채울 거 아니에요. 그래 채울 거 아니에요. 우리는 2019년도에 소상공인 사장들 회사는 좀만 해도 사장은 사장이죠. 가만히 이렇게 보는 게 이것도 한번 여러분 참고하세요. 아이 뭐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뭐 헌금도 많이 나오죠. 그것도 저 빌 게이트 같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뭘 해가지고 해야 돈 많이 하는 거지. 취직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실업자 거기 있으면 경제 도움이 뭐가 되겠어.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이 더 경제 도움도 돼요. 요새는 65세만 되면 동사무소에서 22만원 주는 거 있잖아. 그래도 22만원 헌금이라도 하는데 이거는 직장도 없지 사업도 못하지 그 뭐 하겠어. 그래가 하도 그 소리들을 많이 하길래 그러면 헌금이 많이 나고 이러면 사업가들 끌어들여야잖아. 사업 잘하게. 그래서 소상공인 보니까 다 사장이야 다. 마트를 해도 사장이고 부동산을 해도 사장이고 식당을 해도 사장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죠. 이발소도 사장이고 미장원에도 사장이고 뭐 다 사장이더라고. 그래서 그들을 지금 그 시작을 했어요. 사장이 몇 사람이 우리 중국교회와 연결된 줄 아세요? 1,080명의 사장들이. 그래서 금년에는 3,000개의 사장들을. 이 사람들은 관리하기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웬만한 사람은 교회 나가가지고 안 나오면 전화도 안 받아. 피해 오지도 못하게. 근데 이 사람들은 식당을 하고 있어요. 문 열어놔야 돼요. 닫고 있어야 돼요. 계속 문 열어놓게 된 거예요. 가만만 내. 이야, 관리하기도 최고로 좋더라. 그래서 내가 금년에 3천 명의 사장들 교회 연결해서 그런데
그것도 들여다 놓는 거 하겠소. 죄 문제 해결해. 중생에서 일어나야지.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지혜자가 돼야지. 데려다 놓는 거 하겠어요? 응? 데려다 놓는 거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불이거든. 전대의 불이거든. 바치는 내 불이거든. 바치는 내. 그래, 교회가 헌금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무조건 예! 이유 대고 따지고 계산하고 따라하세요. 목사 크게 보세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아니오가 없어야 돼. 예. 불복해야 돼.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해야 돼. 자, 성경에는 순종하라 복종하라 있죠. 제일 좋은 거는 맹종하는 겁니다. 맹종. 어린아이는 엄마한테 맹종해요. 맹종이 뭐예요? 이해감이 없어. 계산이 없어. 무조건 엄마한테 떨어지면 그녀요. 죽으라고 해도 죽도 살도 계산 안 해. 내가 이거 뭐 죽을이 살인데 따지지 않아.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갑자기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세요.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 그러죠? 복종이 뭐예요? 들어보니까 하기 싫은데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억압하고 하는 걸 복종이라고 그러죠. 순종은 뭐예요? 들어보니까 해도 괜찮겠다 해서 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회가 끝나고요. 교인들이 담임 목사가 이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무조건 예, 아멘.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예, 아멘.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어 안 되겠어요? 됩니다. 목회하기가 그러죠. 최원남 목사님은 행복한 목회가 되겠어 안 되겠어? 누가 행복하기 싫어서 안 해? 목회하는 교회들이 이 말을 안 들으니 이거 스트레스 받는 그잖아요?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걸 기도로 바꿔야 되죠. 아멘. 기도로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 총회가 이 부흥사들 부흥을 보니까 부흥사 쉬어보니까 100명이 넘더라. 지금은요 특별한 부흥사가 없어요. 따라하세요. 너나 나나, 너나 나나 이 역사가 일어나면 무조건 내 봉사다. 내 봉사다. 신학자도 봉사하고 지금 권사도 하고.